2012년 데이브 크루파는 얼마 전 오랜 시간 함께 보내온 여자친구 에이미 플로라와 헤어지고 네브래스카주 오마하로 이사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엔 데이트 앱을 통해 다른 여성들과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정비공으로 일하던 그는 가을 SUV를 수리하기 위해 찾아온 여성을 보고 뭔가 감정을 느꼈지만 직장이라 대시 한번 못하고 그녀를 보내야만 했죠. 그런데 몇 주 후 데이트 사이트를 둘러보던 데이브는 맙소사 그녀를 보게 됩니다. 이건 운명이다, 기회다라고 생각한 그는 그녀에게 바로 연락을 취했고 그녀의 이름이 캐리 파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녀가 차를 찾으러 정비소에 왔을 때 그녀에게 번호를 받은 뒤 저녁 식사까지 약속을 잡았습니다. 호감을 가진 것은 데이브뿐만이 아니었죠. 두 번째 데이트 날 데이브는 캐리를 집으로 초대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캐리는 한 가지 그에게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진지한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데이브 역시 그런 관계를 선호했기에 그것은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2012년 11월 초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캐리는 데이브에게 자신이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나를 맡았는데 본인 집까지 가는 데만 1시간씩 걸리니 며칠 동안만 당신 집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부탁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그녀와 잠깐의 동거가 시작되었죠. 2012년 11월 13일 아침 그는 출근한다며 캐리에게 굿모닝 키스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전 데이브는 캐리로부터 다소 이상한 문자를 받습니다. 함께 이사를 하고 싶어 라는 문자였습니다. 데이브는 어리둥절하며 거절하는 문자를 보냈고 바로 욕설이 포함된 좋아, 난 다시는 널 보고 싶지 않아, 난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어, 나는 네가 미워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캐리는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캐리로부터 나는 당신이 싫어, 넌 내 인생을 망쳤어, 넌 끔찍한 사람이야 라는 문자를 연속으로 받습니다. 데이브는 아, 그녀랑 헤어졌구나 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시작이었죠. 이후 많은 시간 동안 위협적인 문자와 이메일을 받거나 집안에 자신이 들어왔던 흔적을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캐리는 데이브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이상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11월 초쯤에는 자신의 엄마와 아들에게 데이브라는 남자와 며칠을 함께 보낼 거야 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었는데 얼마 뒤 보내온 메시지에는 나는 직장을 관두고 캔자스로 이사 간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긴 했지만 이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뒤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난 전화를 받지 않을 거야 라는 메시지가 돌아왔죠. 연락이 안 되니 걱정만 하다 그녀의 이복 형제 결혼식에는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기에 그날 만나면 이야기해봐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캐리는 나타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이건 무슨 일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리 엄마는 포타와타미의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지만 경찰 측은 이런 일은 종종 일어나며 양극성 장애를 가지니까 약 복용을 중단하면 생각지 못한 행동들을 보이고 난다고 가족에게 설명했죠. 가족들이 그녀에 대해 걱정하고 있을 때 데이브는 여전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널 고통스럽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야. 우리는 함께야 데이브. 내가 네 전 여친을 납치했어 라거나 그녀의 집 근처로 이사할 거야 라며 협박을 일삼았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데이브의 전 여자친구 셰나 골리아르 역시 캐리로부터 괴롭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도 문자와 이메일로 욕설이 담긴 메시지들을 받았으며 어느 날은 차고가 파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데이브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차고 안에는 욕설이 적혀 있었죠. 2012년 11월 셰나는 이것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013년 1월 밤 데이브는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을 하고 있었죠. 응? 주차장...
어디선가 봤던 차량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곧 이 차가 캐리의 차량이라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차량을 수색하지만 안에서 특별한 것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다만 민트 용기에서 지문 하나를 발견하는데 이 지문은 FBI 데이터베이스에 돌렸음에도 누구의 것인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13년 8월 17일 데이브의 전 여자친구인 시에나가 그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집에 불이 나서 개 두 마리와 고양이, 뱀이 모두 죽었다고 알렸죠.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소방당국은 방화라고 판단했고 시에나는 범인이 캐리 파버로 의심된다고 알렸습니다. 이때 잠깐 데이브와 시에나가 다시 사귀게 됩니다. 짧은 만남이었기에 얼마 뒤 헤어졌습니다. 데이브는 캐리의 연락을 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번호를 바꾸고 2015년에는 아이오와주 카운실 블러프스로 이사하기까지 합니다. 그랬음에도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은 멈추지 않았죠. 한편 포타와타미의 경찰서의 형사 라이언 에비스와 짐 도티가 캐리의 실종 사건에 흥미를 느끼고 그것을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그녀의 통장 기록에서 돈을 인출한 현황이 없는 것을 보며 이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누구도 그녀를 보거나 목소리조차 듣지 못했죠. 가장 이상한 점은 바로 시에나 골라르였는데 이전에는 두 사람이 전혀 접점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괴롭힘을 받는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랬기에 형사들은 시에나에게 뭔가 있다는 직감을 받게 됩니다. 2015년 12월 4일 시에나 골라르가 포터와타미의 경찰서로 데이브의 전 여자친구 에이미 플로라에 대해 고소를 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녀는 자신을 괴롭혀왔던 게 캐리인 줄 알았으나 사실 캐리로 변장한 에이미 플로라인 것 같다고 전했죠. 12월 5일, 9.11에 카운실 블러프스 빅레이크 파크에서 걸어가다 다리에 총을 맞았다는 시에나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그녀에게 범인을 봤냐라고 물었지만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에이미 플로라 같다고 말을 바꿉니다. 에비스 형사는 그런 그녀를 보고 그녀 스스로가 총을 쐈을 것이라고 믿었죠. 그들은 그녀의 휴대폰 주사에 대해 그녀에게 동의를 얻은 뒤 휴대폰을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메일 주소 20개에서 30개를 만든 것을 발견했으며 이 메일 주소들 대부분 캐리 파버의 이름이 조금씩 변형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메시지를 예약해서 보낼 수 있는 앱을 깔아둔 건 역시 발견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데이브의 옆에 앉아있을 때도 캐리로부터 문자를 받을 수 있었겠죠. 경찰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그녀는 에이미 플로라를 수사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형사들은 시에나로부터 유죄를 인정받기 위해 계획을 짰고 그녀가 에이미 플로라에게 연락해 캐리에게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이야기해달라고 말해보라 요청합니다. 형사들은 당연히 에이미가 이 사건과 연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에나라면 분명 본인이 에이미 플로라인 척 답변을 해올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예상대로 에이미 플로라에게서 답을 받습니다. 세네 번 찌르고 쓰레기 봉투에 버렸다 라는 이메일이었죠. 시에나는 이 메일을 받았음에도 형사들이 그녀를 체포하지 않는다고 화를 냈고 형사들은 증거가 더 있어야 한다고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고 설득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다음 메일에서 캐리가 자신의 차에서 칼에 찔려 사망했다 라는 내용이 담긴 메일을 받았습니다. 형사들은 그것을 토대로 캐리의 차량이 범죄 현장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녀의 차를 수색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미 많은 수색을 했던 차량이었기에 이번엔 조수석의 커버를 벗겨냈고 그곳에서 캐리의 혈흔으로 추정되는 자국을 발견합니다. 실제로 그것은 캐리의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시에나는 체포됩니다. 그리고 형사들이 수집한 증거, 그녀의 집으로 나온 IP 주소, 가짜 에이미 플로라 자백 이메일이 검사에게 넘겨졌습니다. 2016년 12월 22일 시에나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됩니다. 2017년 재판을 앞두고 있었으나 결정타가 없었기에 한방이 필요했던 상태였는데
데이브가 그녀에게 SD카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고 경찰은 휴대폰에서 그것을 찾아내 이미 삭제되어 있는 사진을 복원합니다. 그리고 문신이 새겨져 있는 발이 찍힌 사진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캐리가 새겼던 문신과 똑같은 문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사후에 찍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셰나의 변호사는 모든 것은 정황 증거다. 캐리를 발견한 것도 아니지 않냐? 라고 주장했으나 새로 발견한 사진 덕분에 2017년 판사는 셰나에게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그녀의 동기는 질투심이라고 합니다. 데이브의 사랑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었고 실제로 중간에 잠깐 다시 사귀기도 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만들기 위해 그녀는 캐리는 물론 자신의 반려동물들까지도 했죠.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어쩌면 에이미 역시 범행 대상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건들이 그렇지만 이런 걸 보면 현실은 영화보다 더 잔혹하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캐리의 가족이 힘든 시간에 보냈던 만큼 행복한 시간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캐리 파버, 부디 그녀가 모든 것을 잊고 지금 있는 그곳에선 편히 쉬고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 TV였습니다. (1984년 5월 24일) 플로리다주 걸프포트의 조용한 마을, 한 여성이 집에서 나와 옆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의 문을 노크해보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이상하다는 생각에 문 옆에 창문을 요렇게 빼꼼히 들여다보는데 그 집에 사는 36살의 카렌 그리고리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여성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911에 신고를 합니다. 카렌은 일부의 옷만 착용한 상태였죠. 출동한 경찰은 집과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유리가 깨진 것과 카렌이 몸싸움을 벌인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또 바닥에 혈흔 자국이 묻은 발자국이 있었는데 카렌의 발은 깨끗했기에 이 발자국의 주인은 범인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당시 로드아일랜드에 있었고 얼마 전부터 카렌과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을 하고 있던 상태였죠. 그래서 카렌의 이웃에게 연락해 카렌과 연락이 안 된다며 확인을 부탁했고 그래서 이웃이 그 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경찰은 주변 이웃들에게 인터뷰했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에 응했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사건 당일날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경찰에 전했는데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알아내지 못했기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12명이었죠. 그 중에는 소방관으로 일하는 조지 루이스라는 남성이 있었는데 약간 마을의 수호자? 캡틴? 방범대장 같은 사람으로 주변 이웃들로부터 신임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카렌의 바로 길 건너편에 살고 있었는데 사건 당일 차고에서 라디오로 노래를 들으며 차 수리를 하고 있던 중 희미한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둘러 근원지를 찾기 위해 밖으로 뛰어나왔지만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하지 못해 다시 들어왔다고 전했죠. 그가 딱 하나 이상하다고 기억하는 것이 있었는데 전날 밤 카렌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간 남성의 존재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집 문 앞까지 걸어갔다가 다시 뒤돌아 나와 밖에 세워진 차들 중 한 대로 걸어갔고 완전히 떠나기 전에 메모 하나를 남겼습니다. 경찰은 그가 말한 것을 알고 있었죠. 수색할 때 피터라고 설명된 메모 하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피터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을 찾아냅니다. 카렌의 친구인 피터 쿤블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날 카렌에게 테이프를 전해주기 위해 집에 들렀었다고 말했죠. 경찰은 그로부터 지문과 발자국을 받은 뒤 돌려보냈습니다. 일단은 그를 용의자로 올려둡니다. 사건이 있고 사흘 뒤 그녀의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그녀는 발견되기 하루 반 전에 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죠. 카렌의 남자친구 데이비드는 소식을 듣고 여행에서 마을로 돌아와 경찰을 만나러 찾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은 결백하고 오히려 피터 쿤블이 의심된다고 말했죠. 남자친구의 의심도 그렇고 경찰 역시 피터 쿤블에 대한
의심을 버리지 못했기에 그를 찾아가 알리바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피터 쿤블은 그날 당일 자신은 집에 있었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창그가 의심은 가는데 그와 연결될 증거는 없었고 이번에도 그저 용의자로 올려두기만 합니다. 그렇게 수사를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나갔죠. 이때 경찰은 제보 하나를 받게 되는데 이 제보는 사건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제보자는 카렌의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위치에 사는 사람으로 그날 밤 비명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길고 지속적이었다고 합니다. 이상한 부분을 느끼셨나요? 이것은 동네의 캡틴 조지 루이스와는 반대되는 제보였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루이스는 카렌의 바로 길 건너편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분명 작고 가냘픈 비명소리를 들었으며 그 후엔 어떠한 것도 듣지 못했다고 했었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루이스를 경찰서로 불렀죠. 그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아주 희미한 비명소리를 들은 것이 맞다 주장을 하며 거기에 추가적으로 카렌의 집 나무 근처에서 빨간 머리에 키 큰 남성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왜 처음 질문을 했을 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 라고 물었지만 루이스는 답변해 주지 못합니다. 일단은 루이스가 말한 빨간 머리 남성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몇몇 인물의 사진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중에 어떠한 인물도 짚어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주변 이웃들을 다시 탐문하며 혹시 배회하던 인물을 본 적이 없냐며 조사를 하던 중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누군가의 인기척에 확인을 하기 위해 창문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도망친 남성이 있었답니다. 근데 글쎄 그는 동네의 캡틴 조지 루이스였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질문을 했죠. 왜 남의 집 창문 앞에 있었냐고요. 아 맞아요. 제가 창문 주변에 서성인 건 맞는데 단순히 동네를 둘러보던 중이었어요. 동네 방범대장으로서 의무를 다했을 뿐이죠.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당당한 그의 모습에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 요청을 했고 그는 흔쾌히 허락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했던 말들을 바꿉니다. 그날 밤 본 남성이 자신을 위협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 긴장을 했고 그 바람에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거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쉽게 납득하지 못할 이유였죠. 경찰은 그에게서 지문과 발자국 채취를 합니다. 그리고 루이스에 대해 조사를 하는데 그는 사람 좋아 보였던 첫인상과는 다르게 이전 결혼 생활에서 아내를 매우 함부로 대한 전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의 친구들도 제보를 했는데 그가 카렌에게 관심을 보였었다는 제보였죠. 점점 더 그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중에 발자국이 루이스의 것과 일치한다는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경찰은 증거들을 가지고 다시 심문을 했죠. 제가 창문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녀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고 도우려고 집에 들어간 겁니다. 라며 애절하게 말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그는 실수를 했습니다. 범인만이 알 수 있는 그녀의 외상인 세부사항에 대해 말을 하고 만 겁니다. 경찰은 루이스가 카렌의 남자친구가 집을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체포되어 재판이 열립니다. 최종적으로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이 내려져 수감 생활을 하다 2015년 감옥에서 숨을 거둡니다. 동네의 지킴이를 자칭했고 소방관으로 일을 하고 있었기에 그 누구도 그를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해도 쉽사리 말하지 못했겠죠. 그는 이미 신임을 받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믿을 사람이 없다는 말은 루이스뿐만 아니라 카렌의 이웃들 역시 해당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무려 12명이 그녀의 비명소리를 들었지만 그 누구도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어디에서 누가 소리를 지르는진 몰라도 신고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요. 신고라는 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탓할 순 없지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또 내가 이웃이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람 좋아 보인다고 쉽게 믿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해주러 와주신 모든 분들이 항상 주변을 살피고 안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키노 TV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1977년 2월 21일) 아주 추운 겨울밤 시카고의 링컨파크 주변의 한 건물에서 탄내가 난다는 신고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소방관들은 고층 아파트의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그들이 들어간 집은 어수선했고 한눈에 봐도 무슨 일이 일어난 듯 보였습니다. 화재 진압이 끝나고 그들은 매트리스 아래에 숨져있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살인사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녀의 신원은 필리핀에서 태어난 47살의 테레시타 바사로 얼마 전 시카고로 이사한 상태였습니다. 현재는 없어진 병원에서 호흡치료사로 일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고 환자들에게 무척이나 헌신적이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날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그녀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던 친구가 그것을 확인해 줍니다. 저녁 7시가 좀 넘은 시간 친구로부터 티켓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라 전화를 받았고 다시 30분쯤 한 통의 전화를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방관이 출동한 시간은 8시 30분에서 40분경이었습니다. 사건 수사가 시작됐지만 뚜렷한 단서 하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테레시타의 상태를 보고 강제적인 폭행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부검 결과 그녀는 성적인 폭행을 당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S에게 티켓 받기 라는 그녀가 남긴 메모가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아무 단서도 나오지 않고 사건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상태를 유지하던 중 경찰은 추아 박사라는 사람에게서 이상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당신들이 못 믿을 거라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테레시타 그녀가 내게 말했어요. 그와 그의 아내는 테레시타와 같은 병원에서 일했지만 그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테레시타가 제 아내의 몸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의 아내가 며칠 전부터 살해당한 테레시타의 영혼에게 몸을 빼앗긴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뒤 그녀는 추아 박사에게 이상한 이야기들을 꺼냈습니다. 나는 테레시타 바사라고 합니다. 저는 알렌 샤오리에게 살해당했어요. 경찰을 찾아가주세요. 트랜스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아내는 평소와 다른 목소리로 자신을 테레시타라고 소개했습니다. 첫날 그에게 경찰을 찾아가라 했지만 그는 도무지 믿을 수 없어 다음날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 일을 기억하지 못할 뿐더러 증거도 없었기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도 아내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무려 일주일 동안 이것은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날, 테레시타가 다시 부부에게 찾아왔습니다. 나를 살해한 사람은 알렌 샤오리입니다. 왜 경찰에 찾아가지 않았나요? 그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녀는 왜 경찰에 알리지 않았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추아 박사가 증거가 없다고 말하자 알렌의 여자친구에게서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경찰은 당연히 이런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의문을 품긴 했지만 나름 구체적인 이야기에 추아 박사의 말대로 일단 알렌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아 박사는 테레시타로 추정되는 목소리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그가 나를 죽인 후 그는 내 보석을 가져다가 여자친구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테레시타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그녀 가족들 개인 전화번호와
한 명 한 명의 이름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확인 결과 그 모든 것들이 전부 사실로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경찰들이 조사한 결과 알렌이 테레스타와 같은 병원에서 일한 것을 알게 됐고 수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알렌의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경찰은 알렌에게 테레스타의 사건에 도움을 줄 수도 있으니 서까지 동행해달라 요청했습니다. 네, 그래요. 알렌은 동의했고 그와 함께 살던 여자친구는 아파트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그날 7시 30분쯤에 이웃이랑 술을 마신 뒤에 여자친구와 저녁을 먹었어요. 경찰은 알렌과의 대화에서 여러 가지 거짓말들을 잡아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요청으로 망가진 TV 시리를 위해 그녀의 집에 찾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들은 그의 아파트에 있는 여자친구와 대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혹시 알렌이 전기를 다루는 기술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는 전혀 그런 걸 다룰 줄 몰라요. 경찰이 그녀에게 알렌이 전기를 다루는 기술이 있냐고 확인하는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여자친구가 대답했습니다. 혹시 알렌이 최근에 무언가 선물을 준 적이 있습니까? 네, 이 반지예요. 보석에 대한 질문에 알렌이 늦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녀가 착용하고 있는 반지를 선물로 줬다고 대답하며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경찰들은 알렌의 여자친구와 테레스타의 가족들을 경찰서로 불러 보석을 확인했고 그것이 테레스타의 물건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시 경찰은 알렌과 대면해 새로운 증거들로 그를 압박하자 그는 무너졌고 결국 살인에 대해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날 밤 도둑질을 하기 위해 그녀의 아파트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나를 들여보내고 몸을 돌렸을 때 그녀를 붙잡아 질식시키고 찔렀습니다. 그녀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그 자리에 붙들고 있었고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때 침실에서 매트리스를 가져와 올려놓고 불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그는 죄를 자백했지만 재판에서 유령의 증언 따윈 있을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판사와 배심원은 모두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1973년 2월 23일 최종적으로 징역 14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알렌은 복역 기간 중 5년 미만을 복역하고 가석방을 받아 풀려났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첫 번째 유령의 증언 사건이었기 때문에 당시 경찰들에게 혼란을 주었습니다. 정말 테레스타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유령으로 나타나 단서들을 준 것일까요? 어떤 것이 확실한 것인지는 모르나 실제로 그녀의 살인범을 잡아냈다는 것이 참 놀랐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 경찰에 단서들을 제공한 테레스타 바사 유령 사건이었습니다. 낸시와 리차드는 시카고의 번화한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성실하고 상냥해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았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부부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바로 낸시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1990년 낸시도 리차드도 이제 엄마와 아빠가 된다는 생각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어느 주말 교회로 전화가 걸려와 낸시의 여동생 잔느 비숍을 찾았습니다. 전화가 왔다는 소식에 여동생 잔느는 곧 있을 성가대 공연 때문에 대신 전화를 받아달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신 받을 그런 종류의 전화가 아닌 것 같다는 말에 혹시 아빠가 심장마비라도 온 것인가 걱정되어 그녀를 따라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전화를 받아든 잔느는 아버지의 말에 창백하게 굳어갔습니다. 낸시와 리처드가 살해당했어. 그 전날 부부는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하는 가족 식사에 참석했다가 친입자를 만나 변을 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떠한 전화도 교회에도 나오지 않는 딸 부부가 의아해 그녀의 집에 들렀던 아버지는 절대 잊지 못할 광경을 눈에 담게 됩니다. 오후 4시
낸시의 아버지는 딸의 집으로 들어가 집 지하실에서 정면으로 누워있는 딸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리처드는 수갑을 차고 머리 뒤에 총상을 입었으며 낸시는 팔꿈치 측면과 복부를 총에 맞았습니다. 잔느는 울기 시작하여 멈추는데 1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낸시의 나이는 이제 고작 25인데 무슨 연유로 임신한 여성을 살해한 것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옆에 서 있던 비서는 울고 있는 그녀를 달래며 티슈를 건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잔느를 집으로 데려다주고 그녀는 옷장에서 검은색 드레스를 찾기 위해 옷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잔느는 자신을 데리러 온 차를 타고 낸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낸시의 집 주변은 경찰들이 가득 있었고 거실 한가운데에는 비닐을 씌운 병원 카트가 보였습니다. 잔느가 다가가자 경찰들은 가방에 지퍼를 내려 낸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낸시의 입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창백한 얼굴이었으며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언니를 보는 마지막이 됩니다. 엄마도 도착하여 낸시를 확인하였고 그것을 바라보며 잔느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언가 번쩍이는 불빛이 보여 시선을 돌리니 방송사에서 자신의 언니의 사건을 보도하려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곳은 잘 사는 동네였기에 큰 이슈가 될 것이었습니다. 경찰들이 집을 둘러보고 도끼가 살인무기가 아님을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357 매그넘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조사됩니다. 낸시는 월급을 현금으로 바꿔놓았었는데 그 돈이 거실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고 그것을 보고 강도 사건이 아니라고 추측했습니다. 경찰들은 부부에게 빚이 있는지 아니면 마약에 관련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6개월 동안 FBI와 합동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인이 일어난 윈네카 지역은 크게 의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꽤 좋은 학교로 인식되어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17살의 데이빗 비로라는 학생이 자신이 리차드를 쐈다고 반 친구들에게 자랑하듯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친구들은 그의 말을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종 자신이 암살자다, 마약상이다, 갱단의 멤버다 라는 주장을 해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데이빗 비로가 떠드는 소리를 허풍이라고 믿는 아이들 속에 그의 이야기가 무언가 이상하다고 판단한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찰에 데이빗이 늘어놓았던 이야기들을 전해주었습니다. 경찰들은 공개되지 않은 세부사항이 담겨있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데이빗이 경찰의 시선을 끈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형제들을 독살하려다 시카고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적이 있었으며 그 후에 작은 범죄들을 저질러 경찰들도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 부부가 살해당하던 날 현장 근처에서 검은 옷을 입고 있는 그를 발견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다음 날인 10월 5일 집을 나서던 데이빗을 신문을 위해 경찰서로 연행합니다. 그리고 데이빗이 전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훔친 유리 절단기와 수갑, 357 매그넘 리볼버 등을 그의 침실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는 리처드와 낸시를 살해한 1급 살인 혐의를 받았으며 그리고 태아를 고의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됩니다. 경찰들은 세부적인 조사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데이빗 비로가 이 살인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잘 사는 동네에 잘 사는 집 아이의 살인에 대해 사람들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유복한 아이가 대체 왜 이런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는지 말입니다. 경찰들이 데이빗의 방에서 발견한 그림을 바탕으로 특별한 신앙을 갖게 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범죄 전문가들과 상의했고 친구들은 그가 갱단의 계시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저질렀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들은 데이빗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 보기 위해 저지른 것이라고 믿었고, 어쩌면 실제로 그는 삶에서 모든 것을 도전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데이빗은 어째서 그들 부부를 고른 것일까요? 리차드와 낸시 부부는 데이빗의 부모님과 알고 지내는 사이였으며, 부모님 손에 이끌려 그들의 장례식장에도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뿐, 딱히 부부와 데이빗의 연결고리는 없었습니다. 데이빗이 8학년이 되며 학교의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자신을 괴롭히는 아이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 가짜 깁스를 착용하고 다녔습니다.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자신만 불행하다고 느껴서였는지, 데이빗은 소변을 담은 물풍선을 던진다던가 비비총으로 동네 아이들을 맞추며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데이빗에 따르면 자신이 병원에서 입원하고 나온 뒤 친구들과 어울리기 더 어려웠으며 혼자라고 느껴졌고, 정신병자 혹은 미쳤다는 소리를 이겨내기 위해 무술을 배우거나 팔에 문신을 새기는 등 자신을 위협적으로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깡패처럼 보이기 위해 검은색 코트를 즐겨 착용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 괴짜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데이빗은 그것이 분명 깡패처럼 보일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데이빗이 가장 좋아했던 영화는 히트맨이었는데, 최고의 암살자를 꿈꾸는 듯 보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한 친구에게 손바닥에 담뱃불을 지지며 얼마나 고통을 견딜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여하튼 그런 외톨이 같은 삶을 살고 있던 데이빗은 새로운 인생을 하하호호하며 준비하는 행복한 부부가 눈에 거슬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살인을 알리는 첫 번째 타깃이 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데이빗은 생일이 되기 4주 전이었지만 성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모두들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만을 남기고 수감되어 있던 데이빗은 나중에 자신은 미치지도 약물 복용에 의해서도 아니며 단지 스릴을 위해서 저질렀다고 전했습니다. 데이빗은 부부를 살해하고 은행에서 대량 살인을 저지르려 했던 것을 말했으며, 또 원래는 부부를 살해하기 전에 부모님을 먼저 죽이려고 했었답니다. 연쇄살인범이 될 뻔했던 어리석고 망상에 찌든 10대 소년은 감옥에 수감되며 멈출 수 있게 됐습니다. 단지 자신이 스릴을 느끼기 위해 곧 태어날 아기와 새로운 시작을 꿈꾸던 부부를 무참히 살해한 10대 청소년 데이빗 비로의 사건이었습니다. 결혼 생활하는 중 매년 찾아오는 결혼기념일은 참 행복한 일일 겁니다. 행복한 일만 가득한 결혼 생활이었으면 좋겠지만, 삶이라는 것이 그리 호락호락하진 않죠. 분명 힘든 일도 있을 테고 그걸 이겨내고 잘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하기에 그날만큼은 굉장히 남다를 것입니다. 저스틴은 기독교인으로 농장에서 자랐죠. 그는 오클라호마 대학에 진학하고 재무분석가로 일하다 경영학 학위를 따려 다시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 후에 아내 에이프리를 만나 10개월의 연애 끝에 1999년 8월 두 사람은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34살의 저스틴 바버와 27살의 아내 에이프릴은 2002년 8월 세 번째 결혼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데이트에 나섰죠. 평범하게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눈 뒤 식사도 다 했겠다. 10시 30분쯤 플로리다 폰테베드라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한 행인이 해변가 근처의 고속도로에 있는 SUV 차량에 쓰러진 상태가 엉망인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멍이 들어 있었고 혈흔들이 곳곳에 묻어 있었죠. 행인은 서둘러 911에 신고했고
구급대원은 제보자가 말해준 곳에서 쓰러진 남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큰 상처들에도 남성은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자신의 아내 에이프릴이 아직 해변가에 있다며 도와달라 간청했습니다. 저스틴의 말을 들은 경찰들은 해변가로 가 에이프릴을 찾았지만 그녀의 숨을 돌려놓을 순 없었습니다. 그들의 세 번째 결혼기념일은 최악의 상황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스틴 역시 공격을 받아 병원으로 실려갔고 그곳에서 무사히 치료를 받은 뒤 경찰에게 강도의 소행 같다 전합니다. 그 뒤에 현장으로 그들을 안내해 그때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경찰에게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해안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헐렁한 티셔츠를 입은 남자가 에이프릴에게 돈이랑 자동차 열쇠를 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어느 순간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깨어난 뒤 에이프릴을 해변으로 끌고 오려 했는데 제 몸이 총에 맞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는 최선을 다해 자신의 기억을 경찰에 전달했지만 경찰은 그의 진술이 모호하다고 생각됐죠. 게다가 아무런 단서가 없는 점이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의 상처를 입었으면 뭐래도 증거가 남지 않을까요? 경찰은 저스틴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정말 흔쾌히 경찰에게 협조를 했고 범인을 잡기를 희망했죠. 경찰들은 그의 컴퓨터와 집안을 수색했고 전문가들은 그 컴퓨터를 철저하게 수색을 하는데 컴퓨터 검색 기록에 총을 맞아도 살아남는 방법 등을 고민한 흔적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있던 그날 그는 우연인지 정말 소름끼치는 노래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예전에 그녀를 사랑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녀를 해야 했다. 이런 가사가 담긴 노래였죠. 경찰은 그를 1급 사람을 해한 혐의로 기소시킵니다. 2006년 플로리다주 세인트 존스 카운티 법정에서 그의 재판이 열립니다. 검찰 측은 그가 그녀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그녀를 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스틴이 주식으로 잃은 돈 5만 8천 달러를 이야기하며 아내 에이프릴의 보험금이 200만 달러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의 집에서 찾아낸 증거들을 판사에게 제시했으며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저스틴이 무려 11개월 동안 이 계획을 짰다고 합니다. 그는 먼저 그녀를 물에 빠뜨리려 했지만 그게 실패하자 다음엔 마치 강도의 소행인 것처럼 그녀를 해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스틴의 변호인은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해변에서 자동차가 목격됐다는 증거를 무두려 하고 있고 또 저스틴은 연봉이 10만 5천 달러의 고연봉이었기에 주식으로 잃은 돈은 충분히 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다 컴퓨터 검색 기록은 아무 의미 없는 그냥 검색일 뿐이라고 주장했죠. 또한 그의 옷에 남은 흔적들이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를 쏜 모양새와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각자의 주장에 배심원들은 혼란스러웠고 의견이 분분해 4일간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유죄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사형의 8명이 찬성, 반대가 4명이었죠. 그렇게 그에겐 최종적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내려집니다. 2013년 항소를 하지만 기각됐습니다. 그는 고액의 연봉으로 잃은 돈을 충분히 메꿀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왜 굳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돈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랬기에 그런 선택을 한 걸까요? 너무나 비정하지 않습니까? 결혼 3주년이라며 맛있는 식사를 하고 인적 드문 해변가로 데리고 가 그렇게 행복에 잠겨있는 아내를 무참히 했다는 것이요. 비정하고 잔혹하다 싶습니다. 증거가 많지 않다 보니 정말 이 사람이 범인이 맞나 싶다가도 우연이라고 하기엔 그가 다운로드했다는 노래가 너무나도 범상치가 않습니다. 사랑했지만 해야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사의 노래가 있는지 미국이라 가능한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헤어지고 마음에 묻었다는 그런 노래일까요? 이런 가사의 노래를 바로 사건 당일 다운로드 받았다는 게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없지만 우연치곤 너무 찜찜합니다.
그 노래를 들으며 스스로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던 걸까요? 이런 이상한 노래를 받았기에 사건에 많은 증거가 없더라도 사람들이 그가 범인이라고 믿을 테죠. 여기 이 사진에 저스틴을 주목해 주세요. 이때는 현장에서 상황 설명을 할 때인데 참 슬퍼 보입니다. 그런데 바디랭귀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의 행동을 보면 거짓말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를 신문할 당시 떨리는 목소리는 충격과 슬픔을 가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가 눈물을 흘릴 때를 보면 검지와 엄지를 이용해 눈을 짚고 있는데 이것은 거짓으로 눈물을 만들어내려 할 때 자주 보이는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연히 거듭되어 너무나 불운하게도 그가 유죄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수상한 행동대로 그가 진범이 맞는지 참 헷갈리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미 결론이 난 사건이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결혼 3주년을 보낼 생각에 들떠 있었을 아내 에이프릴 바버가 모든 것을 잊고 편안한 곳에서 쉬고 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키노TV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1938년) 태어난 듀폰가의 상속인 존 듀폰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고 자연에 관심이 많은 청년이었으며 집이 알아주는 백만장자인 만큼 부족함 없이 자라났습니다. 무려 800에이커에 달하는 부동산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부모님이 이혼한 뒤 엄마와 둘이 살게 됩니다. 듀폰의 시간 대부분은 집에 종업원들이나 엄마와 함께였습니다. 어린 시절 그다지 특별하게 할 일도 없고 넓은 부지에서 지내다 보니 자연적으로 새와 야생동물들에 매료됐습니다. 자연을 좋아하는 아이는 참 외롭게 자라났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형제들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아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로 어머니가 형제들에게 돈을 쥐어주며 동생을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유일한 친구는 운전기사의 아들이었지만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는 1957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펜실베니아 대학에 등록했지만 나중에 자퇴를 합니다. 그 후 남는 시간들을 여러 나라의 지역들을 돌아보며 탐험을 하고 자연을 돌아보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1965년 마이애미 대학에서 관심 분야인 해양생물학을 전공하고 새의 알들을 수집했으며 나중엔 자연사 박물관을 직접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레슬링에 눈을 돌려 새로운 운동에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좋아하는데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면 참 좋았었겠지만 그는 어릴 적 승마사고로 떨어지며 울타리에 걸리게 됐고 그 결과 고환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였지만 재벌인 이유도 있었겠으나 그의 열정으로 1976년에는 레슬링팀의 코치 자리도 얻어냈습니다. 1985년 그는 가족 소유지의 훈련센터를 열었고 폭스캐처 팜스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3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USA 레슬링에 쏟아부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였으니 당연히 레슬링계에서는 그가 굉장히 반가웠을 것입니다. 듀폰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마크를 팀을 훈련시킬 코치로 고용했습니다. 7만 달러의 월급을 주면서 말입니다. 팀을 이끌어달라고 데려와 놓고 듀폰은 그에게 무례하게 대했고 그 당시를 회상한 마크에 따르면 자신과 형은 그의 트로피였다고 합니다. 마크와 문제가 생기자 듀폰은 마크의 형이며 전설적인 선수인 데이비드 슐츠를 대체로 채용했습니다. 마크와 데이비드 슐츠 형제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형제들로 1983년에는 데이비드가, 1985년에는 마크가 큰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마크가 자신의 직장에서 힘든 일을 분명
데이비드에게도 털어놓았을 테지만 그는 폭스팀의 코치 자리를 승낙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듀포는 폭스팀에서 점점 입지를 잃어갔고 그가 광분하거나 하면 그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데이비드가 유일했습니다. 1988년 듀폰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며 듀폰의 인생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폭스팀을 괴롭히는 것은 당연했으며 망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디즈니 캐릭터가 자신의 재산에서 돌아다니거나 숨어서 감시하거나 행진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거위 무리에 불을 지르기도 했는데 거위 떼들이 자신에게 어둠의 마법을 쓰고 있다고 믿어졌고 그들이 시간을 되돌린다고 확신이 들자 방아의 쳇바퀴 등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자신의 집 보안을 더 강화하기 위해 업체와 계약을 했고 이는 집에 침입하여 자신을 감시하는 자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에 적외선 카메라를 곳곳에 설치하고 유령을 찾아내려고 했으며 나치가 그를 데리러 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망상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가 몇 달 동안 결혼 생활을 했던 전 부인은 남편 듀폰이 자신에게 러시아 스파이라고 비난하며 벽난로에 넣으려 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돈이 많으니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는 코카인과 술에 의존하기 시작하며 그것의 영향은 고스란히 폭스팀으로 돌아왔습니다. 듀폰은 두 명의 팀 선수를 쫓아내며 폭스팀은 이제 KKK 조직이며 흑인 선수는 고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미친 행동은 확실히 위협적이었는데 레슬링 선수인 댄에게는 기관총을 들이밀기까지 했었습니다. 나는 체력 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듀폰이 들어와 나에게 총을 들이밀며 농장에서 꺼지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그가 물러날 정도로 충분히 위협했고 그는 곧 뒤돌아 떠났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찰에 가 신고를 했고 그가 곧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데이비드는 듀폰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정심에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나름 잘 챙겨주기도 하며 친구로서 잘 지내왔다고 주변 동료들이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었는데 듀폰이 벽에서 무언가 나오고 있다고 말하면 데이비드는 벽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망상을 보는 사람에게 망상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그를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에겐 그런 사람이 위협적으로 비추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996년 1월 26일 오후 2시 존 듀퍼는 44구경 매그넘을 들고 보안 컨설턴트에게 슐츠의 집으로 차를 몰도록 했습니다. 듀폰을 발견한 슐츠는 반갑게 미소 지으며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듀폰은 머리에 총을 겨누고 당신 나한테 문제라도 있어? 라고 말을 하곤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보안 컨설턴트는 차에서 내려 데이비드를 확인했고 발목에 숨겨둔 총을 꺼내 듀폰을 향해 겨눴습니다. 그러나 듀폰은 두 사람을 그냥 두고 차에 올라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가 몸을 숨겼습니다. 이틀 동안 70명의 경찰과 SWAT팀이 듀폰의 집을 포위했고 그를 회유해 집에서 나오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오지 않자 그들은 모든 불을 끄는 것으로 그를 고립시켰습니다. 집이 너무 추워지자 듀폰은 결국 집을 나와 자수를 합니다. 듀폰의 변호사는 함께 있던 보안 컨설턴트를 들먹이며 그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듀폰이 확실히 살인범으로 판명이 날 때까지 말입니다. 그는 광기로 인해 무죄라는 주장을 했지만 배심원과 판사는 그를 감옥에 수감시켰고 2010년 72세의 나이로 교도소에서 사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왜 그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크는 폭스캐처 팜스라는 영화에 대해 비평가들이 해석한 부분을 읽은 후
영화를 거부했고 내가 가만히 앉아서 내 이름과 내가 피땀 흘려 만든 평판을 망치는 걸 지켜만 볼 것 같아? 라며 트위터에 분노가 담긴 글을 남겼습니다. 그로부터 2주 이로 그는 폭스캐처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사과했습니다. 영화의 듀폰과 동성애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듯한 암시가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화가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게 사실인지는 당사자들만이 알겠죠. 듀폰 그는 분명 이전부터 위협적이었을 것입니다. 망상으로든 그의 이기심이든. 하지만 경제적인 후원을 잃기 싫었던 사람들 중엔 눈감아주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위협적인 모습은 분명 큰 일을 치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암시가 됐을지도 모르지만 쉬쉬하는 사이에 실제로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듀폰도 나쁘지만 그 정도로 위협적인 사람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지 않은 가족들에게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새삼 느끼지만 사회성을 기르는 것과 인성을 기르는 것은 정말 어린 시절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뭐든 하고 싶은 대로 컸을 듯한 듀폰이 커서도 그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마크를 휘둘렀을 테고 아니 사람들을 휘둘렀을 테고 앞으로도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말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데이비드라는 복병이 나타나 자신이 부정당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휘둘리지도 않고 마크에게 하는 행동도 커버하며 폭스팀의 선수들 역시 전만큼 마음대로 할 수 없었을 테니 말입니다. 개인적으론 그게 동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망상을 부정한 것이 불씨가 된 것은 아닐까요? 이기심에 올바르게 자신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팀 코치를 살해한 백만장자 존 듀폰의 살인사건이었습니다. 1974년 4월 4일에 한국에서 5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 자매 진아은과 써니언은 엄마를 따라 미국 시애틀로 이민을 왔습니다. 무슨 결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더 나은 삶을 위해 미국행을 결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타국 생활은 만만치 않았고 엄마는 어느 순간부터 도박에 중독됐으며 여러 직장을 옮겨 다녔고 남자친구도 바뀌곤 했습니다. 엄마가 술집에서 일하고 카지노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쌍둥이 자매는 시설에서 자라야 했고 나중에 함께 살게 됐을 땐 엄마로부터 모질고 나쁜 대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진아는 써니보다 좋지 못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데 써니는 엄마를 달래거나 위로하는 것에 눈치가 빨랐기에 그나마 손이 덜 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험한 환경에 의지할 사람은 서로밖에 없으니 서로가 서로를 더 보호했습니다. 엄마는 손을 벌려 다른 가족에게 도움을 구해 캘리포니아 캄포에 사는 삼촌 집에 가게 됩니다. 조금은 안정적인 환경 덕분일까요? 진아와 써니는 공부를 열심히 하며 서로에게 좋은 라이벌이 됩니다. 하지만 자라나며 점점 각자의 삶을 추구했고 말다툼의 수도 늘어났죠. 그러다 격해지더니 폭력적인 문제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겉으로 보기엔 문제가 없는 듯 과열됐던 분위기가 차분해졌습니다. 써니는 고등학교 졸업 후 라베르네 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아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진아는 학교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 20살에 텍사스에 있는 로클랜드 공군기지에 입대를 합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군대 생활은 훈련 한 달 만에 바뀌었는데 군대의 엄격한 규율이 본인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지만 2년 동안 군대를 나갈 수 없었고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한 가지 꾀를 내죠. 이 당시에는 군인들이 자신이 동성을 좋아하는지 양성인지에 대해 밝히지 않으면 복무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고 그것을 이용하기로 한 겁니다. 자신이 동성을 좋아한다고 얘기하면 가볍게 쫓겨날 거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강하게 군대 측에서 나오자 겁을 먹고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나마 유일하게 친했던 고등학교 친구에게 털어놉니다.
그 친구가 진아의 상사들과 통화를 한 뒤 그녀는 큰일 없이 풀려났습니다. 무슨 대화 내용이었는지는 나오지 않았으나 그 친구에 따르면 진아 때문에 그들도 당황하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공군에서 나온 진아는 블랙잭 딜러로 일합니다. 그러다 그곳에서 도박에 손을 댔다가 모아놓은 돈을 탕진하게 되죠. 1996년에는 수중에 돈이 없자 친구들에게 돈을 빌린다거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4만 달러를 훔치고 거기서 빚이 점점 더 쌓여가며 그녀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도박에 중독이 됩니다. 그러자 그녀는 극단적인 시도를 하는데 실패했고 그 후엔 삼촌의 돈까지 손을 댔다가 그 사실을 한 삼촌이 그녀를 신고합니다. 징역 10일과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모두 돈을 갚으라는 명령이 내려졌죠. 감옥에서 나온 진아는 갈 곳이 없었고 써니에게 연락해 머물게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써니는 흔쾌히 그녀를 받아들였죠. 진아는 자신이 군대에서 말썽을 부릴 때 써니가 멋지게 성공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했지만 당시 그녀는 다른 주변 부유한 친구들을 따라잡기 위해 불의하고 있었습니다. 써니는 라베르네 대학에 입학한 뒤 좋은 차를 타고 비싼 브랜드의 의류를 입으며 활달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을 끌어모으며 즐겁게 지내고 있는 듯 했는데 사실 주변 친구들에게 꿀리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중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자신이 잘 사는 듯 꾸며냈지만 꼭 그녀가 다른 지역에서 댄서로 일하는 것 같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거짓된 환경을 지속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성적이 떨어지고 장학금까지 잃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대학을 옮겨 공부를 마저 하려고 했지만 무리였는지 중퇴를 하고 접수원 일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진아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죠. 진아의 출소 후 함께 살기 시작한 초반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고 음식을 제대로 만들지 않거나 설거지를 하지 않으면 써니는 진아를 집에서 내쫓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격하게 싸우다 1996년 5월 경찰까지 부르게 됐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집주인 써니를 잡아가는 겁니다. 그녀에게 미결영장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죠. 써니는 친구 신용카드로 1,300달러치의 쇼핑을 했는데 걔가 신경 쓸 줄 몰랐어요. 걔는 부자였단 말이에요. 라고 경찰에 말했다고 하네요. 써니는 감옥에서 진아와 통화를 하며 분노에 차 너를 쫓아내겠다고 으름장을 놨는데 진아는 그게 두려워 써니의 신분증과 신용카드, BMW 차량을 타고 도망칩니다. 써니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전 남자친구의 집으로 가 그와 함께 지내다 그의 수표까지 훔쳤고 이 사실을 한 전남친이 신고를 합니다. 돈을 갖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써니 역시 진아가 자신의 것들을 훔쳤다는 것을 알고 고소를 했고 판사는 진아에게 징역형을 내린 뒤 허가를 받는다면 자유시간을 준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밖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진아는 6개월의 형을 살고 휴가를 받아 도망을 쳤습니다. 그녀는 니키와 리타라는 자매의 도움으로 두 사람이 운영하는 무료시설에서 지낼 수 있게 됐죠. 그리고 그곳에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16살의 아치 브라이언트와 15살의 조나단 요시 사에라스라는 소년으로 이 둘은 절친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운동을 하거나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며 큰 문제를 저지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무던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니키와 리타의 숙소에 들른 아치가 파란색 머스탱이 세워진 것을 보고 차의 주인을 소개받는데 그것이 진아였습니다. 그렇게 아치와 진아는 친구가 됩니다. 진아는 그에게 호신연총을 구해달라 부탁했고 60달러에 그것을 구해주죠. 1996년 11월 6일 아치와 조나단이 학교에 늦었고 진아에게 태워달라 부탁을 하는데 태워는 주겠는데 언니 집에 자기 물건 몇 개를 가지러 같이 가달란 부탁을 하죠. 그 동네에는 아시아 조직 폭력배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 집 주변에 있을 수 있다. 자신이 물건을 들고 나와 마주칠 수 있으니 도와달라라며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아무 말이 없자 진아는 100달러를 제시했고 그들은 승낙했죠. 세 사람은 식료품점에 들러 테이프와 와인, 장갑, 감자 한 개를 샀고 써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써니의 아파트에 도착한 그들은 써니의 룸메 중 한 명이 떠나는 것을 봤고 관리소에 가서 물건 때문에 잠깐 집에 들어가야 한다며 열쇠를 달라 했지만 거절당해 다른 방법을 생각합니다. 진아는 아치와 조나단에게 너희가 100달러를 받으려면 집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와야만 한다. 혹시 폭력배들이 있을 수 있으니 자, 총을 가져가라 라며 건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총을 건네받으며 의아해했는데 진아는 그런 그들에게 써니를 쏘라고 부추기기까지 했습니다. 아치는 싫다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진아는 조나단에게 눈을 돌려 네가 할래? 라고 다시 묻지만 조나단 역시 거절합니다. 아치는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친자매를 해하려는 사람이 우리는 그냥 둘까? 싶어서 말이죠. 그래서 그는 총을 챙기고 진아의 말을 듣는 척 하면서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온다면 나도 조나단도 그리고 진아의 쌍둥이 자매도 구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은 잡지 판매원으로 위장해 집 문을 두드립니다. 안에서 한국계인 미국인 여성이 나왔죠. 아치는 그녀가 써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룸메이트인 헬렌이었죠. 헬렌이 문을 닫으려 하자 아치는 밀고 들어갔고 써니는 샤워를 하고 나왔다가 이 소란을 눈치채고 911에 신고를 합니다. 아치는 조나단에게 다른 방을 확인하라 했고 조나단은 화장실 안에서 써니를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핸드폰이 들린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냐 물었고 그녀는 아니라고 대답했죠. 써니와 룸메이트 헬렌은 재갈이 물리고 손이 묶인 뒤 욕조에 옮겨졌고 두 소녀는 진아의 물건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조나단은 진아에게 이제 집에 들어와도 된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니 웬걸? 건물 밖에 경찰에 깔려 있는 겁니다. 조나단은 어떻게 상황을 잘 피해 진아의 차량에 올랐고 진아는 주변을 얼쩡거리다 경찰이 떠나라고 지시해 차를 타고 지역을 벗어납니다. 아마 써니의 생사를 확인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치도 뒤늦게 상황을 알고 헬렌과 써니를 풀어주며 장난이었다고 경찰에 말하라고 시킵니다만 경찰의 집 앞에 도착한 것을 보고 도주하려다 잡힙니다. 나중에 그가 의류바구니에 던져놓은 총의 안전장치가 채워진 것을 확인했고 이것은 나중에 아치가 주장한 누구도 다치지 않게 하려 했다는 말에 힘을 실어줍니다. 풀려난 써니와 헬렌은 경찰에게 범인이 한 명 더 있다고 제보하죠. 그리고 한 경찰이 피해자가 진술하는 인상착의의 사람이 파란색 머스탱에 올라 떠난 것을 기억했습니다. 경찰은 아치를 통해 진아가 쌍둥이 자매를 해하려 했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고 그녀의 뒤를 쫓습니다. 진아는 머스탱을 반납하고 새로운 차를 빌려 도주하려 했는데 경찰은 그녀가 써니의 신분을 도용할지도 모른다고 빠르게 판단해 그녀와 조나단을 발빠르게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진아는 나랑은 관련 없다고 했으나 차량 안에서 써니의 집에서 발견한 총에 들어있던 것과 일치하는 탄피를 발견합니다. 또 트렁크에서 쓰레기 봉투, 파인솔, 노끈, 장갑 한 켤레 등을 발견했죠. 누가 봐도 무언가를 저지르기 위한 물건 같았습니다. 진아는 살인 공모, 두 건의 강도, 총기 소지, 두 건의 허위 투옥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998년 5월 8일 26년의 형을 선고받습니다. 진아는 계속 인정을 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써니를 해하고 싶었어요. 전 걔가 싫었어요. 라며 이유를 털어놓았죠. 진아는 써니의 모든 것을 부러워했고 그녀에게 집착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질투로 인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진아는 경계성 인격장애를 진단받아 여전히 그녀에게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2018년 가석방을 받게 되었고 현재 엄마와 살며 감옥에서 따낸 학위를 이용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써니 역시 이만하면 됐다고 가석방을 지지했다고 하네요. 또 놀라운 게 진아가 감옥에 있는 동안 많은 남성들과 편파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남성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녀에게 10만 달러를 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치와 조나단 역시 공모자로 재판을 받았고 아치는 총 10년을 복역합니다. 조나단은 자백서에 서명하고 4년의 형을 선고받았죠. 이 사건은 정신병에 질투심이 심한 쌍둥이 자매 진아
그리고 착한 형제 써니로 언론에 알려졌고 써니는 많은 방송에 출연을 하는데 돈을 요구해봤고 매니저도 고용했다고 하네요. 세상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목키노 TV였습니다. .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